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 종목 74호로 제가 지정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동종목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상장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도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자, 상장 이후 최고가가 2만 2천 원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 종목이 계속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한50% 이상, 이때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50% 이상 급등하고 나서, 50%가 조금 넘네요. 뭐한80% 정도 쳤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왜 여기 고점 2만 2천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계속 급락을 했을까요? 자, 이 종목,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고, 이런 구간에, 자,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 얼마든지 이거 매수 땡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 바닥 지지를 한 번, 두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지금 121선은 잠시 돌파 시도를 하지만, 주가가 밀리죠. 자, 이 구간에 왜 밀렸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닥을 잡으면, 자, 바닥을 잡아가서 이 종목이 상승턴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121선을 절대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4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해야 홀딩을 하는 건데, 자, 이 종목이 왜 여기서 8,000원대에서, 8,800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1차 했다가 주가가 추가 반등을 못 잡고 주가가 밀렸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 차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 바닥을 잡아드려도 121선을 넘어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12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일단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이 구간에서 바닥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지 못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 차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121선을 못 넘어갔고 넘어갔다가 만약에 밀리니까 이 종목이 빠지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주식 초보자입니다. 자, 121선이 깨졌다고 이 종목이 왜 급락을 했는가? 자, 그거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동종목은요, 대주주 물량이 굉장히 좋고요. 자,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 산업용 로봇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계속 6년 이상 흑자 지속하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소폭 적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5년, 6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가 지속이 되니까 회사 사장 통장에는 현금이 아주 두둑하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구간 바닥, 자, 이 4,800원대, 4,500원대입니다. 자, 4,500원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권을 찾고 있는데요. 자, 121선을 이 종목 또한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종목이 강하게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만약에 이제 돌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완전 턴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추가 반등이 오면서 240일 근접가까지는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241선을 잠시 넘어섰다가 다시 241선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아직 완전한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건 저희 카페에서 아직 회원들이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한번 주가가 밀려서 자, 61선, 21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이 더 오는 거죠. 근데 이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4,500원대에서 지금도 싸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는 건데 4,500원대에서 한 2,000원만 더 떨어지면은요 이 종목 대박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진짜 2,0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너도나도
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특정 주포가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시세를 주면서 물량을 매수를 땡기고 이 구간에도 물량을 매수를 땡긴 거 아니에요? 자, 이 수많은 물량 누가 먹었겠습니까? 이거 누가 먹었겠어요? 그리고 주가가 밀린 겁니다. 이거 개미가 다 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구간도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평가 구간으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때 의지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다. 왜? 지금도 싼 종목이다. 그래서 1차 한번 매수 땡겨봐서 완전 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면 홀딩을 하겠지만, 자, 1차 바닥 잡고 잠시 241선을 추가 돌파를 못하거나 아니면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조종장이 올때 한번 매수로 대응했다가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나는 이 종목 굳이 손절 칠 이유는 없다. 일단 뭐 여기에서 반토막이 더 나든 어떻게 됐든 내가 손절을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일부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서 성공하면 홀딩 아니면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다시 바닥을 잡을 때 2차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올인 전략을 짤 것이다. 자,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작전입니다. 작전. 자,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을 공략할 때에 작전을 안 짜고 공략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종목 여기에서 4,500원대에서 반토막이 더 난다 그러면 이건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한테 재무제표 교육을 받으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 종목 1차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때 지금 워낙 반등권이 좋기 때문에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이게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지지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밀린다면 자, 60일 경기선 이하 21선에서 한번 1차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권이 와서 121선을 돌파를 하면 홀딩인데, 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수익 실현이라도 하시고서 이걸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 재무 구조가 좋고요.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고, 그리고 지금도 저평가 구간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 메리트는 4,500원대에서 반만 더 떨어져라. 그래서 2,000원대만 떨어지면 이 종목은 진짜 투자 메리트가 좋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